소라야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생방송 전에 잠시 찍었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냉각플레이트의 소개 영상입니다.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판인데요, 만져보면 약간 찹찹한 느낌이 나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. 여름이 되면 토끼와 부엉이는 둘 다 25도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, 이제 집에서도 에어컨을 틀 예정이긴 하지만 별도로 이제 집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냉각판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크리미가 소라를 경계하고 있네요.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크리미를 좋아하는 소라인데요, 밤만 되면 집 앞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. 조심조심. 다리 털이 나와서 죄송합니다. 털보다는 귀여운 크리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프로드면 이제 하루종일 다리 근처를 왔다갔다 거리는데요, 요즘은 이제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약간 걱정하고 있습니다. 그쵸? 최근에 소라도 털갈이를 시작했는데요, 1년 전에 털, 날개와는 제법 다르게 부엉이 털 같은 느낌이 나네요. 전 날개는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느정도 숫자를 모으고 있어서 숫자가 모이면 구독자 선물로 드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